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사실이. 왜 아름다운지 아세요? 그 괴로움은 괴로움이 있는 그대로 괴로움이 아닙니다. 그걸 깨닫는 거예요. 괴로움이 일어나도 좋습니다. 괴로움이 일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괴로움을 내가 분별심으로 문제 삼아서 이건 괴로움이니까 일어나면 안 돼. 이거는 좋은 거니까 더 일어나야 돼 하고 취하고 버리려는 마음, 집착하려는 마음, 밀쳐내려는 마음, 그게 문제지. 그것만 없다면 지금 이대로 괴로움이 있는 이대로 완전합니다.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외로움이 있는 이대로 문제가 없습니다. 내 인생에 있는 그 모든 문제들, 그 모든 어려움들, 고통들, 그것이 있는 그대로 그 일이 없어요. 매일 죽는다 할지라도, 병든다 할지라도, 내가 죽지 않을 건데 죽었다 하면 괴롭죠. 그런데 나뿐 아니라 모두가 뭐 100% 죽을 건데, 그 시간이라는 허상, 시간은 다 허상이거든요. 몸뚱이가 죽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괴로워하지만, 몸뚱이는 내가 아니에요, 정말. 이게 아름다움입니다. 이 사실을, 이 불의 중도를 자각할 때, 그전에는 우리 의식이 확 바뀌는 게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그전에는 어떻게 하면 몸을 좀 더 편안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해질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좀 바뀔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추구하며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건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마음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생각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망상이 없어지기 위해서, 좋은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 좋은 생각하기 위해서, 좋은 삶의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며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유의 조작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망상이고 분별이었단 말이에요. 그거는 내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 몸뚱이 온,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이 온이 어떻게 살아갈 건지에 대해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니까요. 1도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얘는 얘 법칙에 따라 알아서 살 거예요. 나는 얘가 아니에요. 얘는 얘대로 살도록 내버려 둬야 돼요. 그랬을 때 자유가 찾아옵니다. 얘를 더 이상 붙잡지 않고 내버려 둘 때, 얘는 얘대로 살아라. 넌 너대로 살아. 너가 죽을 때 되면 죽고, 늙을 때 되면 늙고, 병들 때 되면 병들고, 알아서 살아. 얘랑 인연 있는 자식들, 공부 잘하면 잘하는 대로 살고, 못하면 못하는 대로 살고, 진급을 하면 하는 대로 살고, 못하면 못하는 대로 살아. 하고 바라봐 주는 거예요. 이거를 바꾸는 게 이 공부가 아닙니다. 이거를 바꾸려고 하는 것 자체가 망상이라는 사실을 이제 깨닫는 게 자유예요. 진짜 자유예요. 이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현실에서는 겉으로는 건강을 챙기기도 하고, 배고픈 밥도 먹고, 이 에고를 위해서 할 거 다 해줘요. 할 거 다 해주지만, 그냥 이게 살아야 되니까, 그냥 하는, 이거는 뭐랄까, 그냥, 로봇 같은, 뭐랄까, 그냥 하나의 존재예요, 그냥. 얘는 내버려두면 지가 알아서 살아요. 얘는 배가 고프면요, 지가 알아서 밥을 찾아 먹어요. 화장실 가고 싶으면 지가 알아서 화장실 가요. 키가 커야 되겠으면 알아서 크고요. 더우면 알아서 옷을 벗고요. 추우면 알아서 옷을 입고, 돈이 필요하면 알아서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전자동으로 지가 알아서 다 해요. 원래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어서 그 되도록 된 길을 이렇게 가는데, 내가 생각으로 자꾸 속삭이는 거예요. 야, 네 지금 이거 잘못한 거 아니야? 너 이거 잘했어. 이건 잘못했어. 이건 잘했으니까, 이건 좋으니까 더 가져와. 이건 못했으니까 가져오지 마. 막 속삭이면서 자기 의도를 가지고 삶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의도가 있는 줄 알고, 자기 자유의지 가지고 이걸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의도가 없는 삶이 아름다운 삶이에요. 이 말은 잘 들으셔야 돼요. 의도가 그렇다고 해서 의도가 완전히 없는 게 아니에요. 굳이 말로 표현한다면, 이 자아의 의도, 에고의 의도, 내 몸, 내 온의 의도는 쓸데없는 쓰레기고, 온 개공이라고 하잖아요. 온의 의도는 진짜 의도가 아니에요.
오온의 의도를 포기했을 때 어떤 의도? 좀 방편으로 설명한다면 이 오온이라고 하는 가짜 나의 의도가 멈췄을 때 어떤 의도가 드러날까요? 법신 부처님의 진짜 삶의 의도가 그 언제나 내 삶을 완전하게 이끌고 가고 있었구나. 그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건 내 의도가 아니에요. 내 의도가 아니에요. 법신의 의도지. 진실의 의도, 진리의 의도대로 가고 있어요, 이미. 여러분, 그 진실의 의도대로 여기 와서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 머릿속은 계속 얘기하죠. 야, 내가 이 스님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 강의도 어쨌든 40명 안에 들었고 내 법회도 나올 수 있고 이 법회를 이렇게 들으니까 참 좋다. 나는 야, 내가 이거 안 만났으면 어쨌을 뻔했을까 뭐 이런 식의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내가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꾸 내 의도, 내 개인 자아의 의도, 오원의 행운이라고 하는 그 의지적인 작용, 그것을 나라고 착각 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 행운이 이렇게 돼야 돼, 저렇게 돼야 돼, 이런 업을 짓고 저런 업을 짓고 내가 업을 짓는다 생각하고 이러잖아요. 그게 완전히 좌절돼야 돼요. 그래서 깨달음이 없는 게 깨달음이에요. 깨달은 자가 없어요. 깨달은 자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떻게 깨달은 자가 있겠어요. 깨달은 자라는 말 자체가 깨달은 자라는 에고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깨달을 때는 그 에고가 사라지는 것이지. 그쵸, 이 공부는 이토록 평범해지는 공부입니다. 이토록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공부입니다. 우리는 부처가 되길 원했잖아요. 더 훌륭하고, 더 위대하고, 더 아름답고, 더 문제없는 삶을 살고, 더 부처님 같은 삶을 살기를 원했지만, 그것이 포기가 되는 공부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모든 것이 포기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언제나 있어왔던, 언제나 살아왔던 이대로의 법, 이대로의 진실, 이대로의 이 부처가 언제나처럼 늘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을 뿐 그걸 자각하는 거예요. 깨닫고 나면 삶이 확 바뀐다고요? 갑자기 부자가 된다고요? 갑자기 로또 번호를 알게 될까요? 아닙니다. 갑자기 병 다 낫고 그럴까요? 아니다. 현실은 현실대로 인과의 틀에 따라 벌어지게 돼 있다. 그건 그냥 그 자체 법칙에 따라, 인과의 법칙에 따라 그냥 알아서 가요. 그거는 그냥.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고 본다면 갈 데가 없잖아요. 갈 데가 없지 않나요? 지금 이미 도착해 있잖아요. 이미 이렇게 도착해 있어요. 이 얼굴이 나는 좀 안 이뻐서 이쁘게 바꾸고 싶어. 그건 뭐 내 일이 아닌데 그냥 뭐 굳이 하고 싶으면 그건 뭐 하든 말든 그건 뭐 알아서 하고 내가 마음이 나서 하든 말든 그건 마음대로 해도 좋단 말이죠. 근데 그걸 실제라고 착각하지는 말아야 된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왜 우리 인생에 특정한 일이 일어나야 돼요? 내가 원하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인생에는 일어나야 할 일이 100% 매 순간 일어나고 있고 그것은 매 순간 완전하고 그것으로 좋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게 이 공부예요. 그러니 이 공부를 모를 때는 이렇게 바뀌고 싶어 저렇게 바뀌고 싶어 부처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저렇게 되게 해주세요 하고 싹싹 빌다가 이제 빌 일이 없어져요. 진리 앞에 당당해져요. 부처님 앞에 구걸하지 않아요. 행복한 인생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딱 여기로 돌아오게 돼요. 내 자리로 돌아오게 돼요. 늘 있든 그 자리로, 늘 있든 이 자리로. 이 자리가 온갖 문제투성이라고 생각하고 분별하던 삶이 그냥 사라질 뿐이에요. 그러더라도 생각은 생각대로 다 하고 분별은 분별대로 다 해요. 그러나 하되 함이 없이 할 뿐이지. 현실 생활 열정적으로 다 살아요. 그래도 걱정 없이. 그러나 여기서 오케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포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막 추구하던 마음이 이제 딱 포기가 돼버린단 말이죠. 그게 부처예요.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은 부처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은 부처입니까? 아닙니까? 깨달았을까요? 안 깨달았을까요? 또 다른 견성이 필요합니까?
아니요, 뭔가 필요해요 하면 그건 내가 추구하는 게 있는 거잖아요, 아직, 그죠? 뭔가 달성해야 될게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 생각 없어질 때까지 끝까지 달성하기 위해 달려가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거는. 근데 여기서 딱 멈춰버리면 이미 부처예요, 이미 부처. 이 몸이 내가 아니라 내가 우리 저 신중단에 보고 기도할 때 보면 진법계 허공계 화엄회상 뭐 육색 재천중 하면서 이제 신중들을 불러요 그 뒤에. 근데 그 말이 진법계 진짜 법 나의 본래 면목은 뭐냐? 진짜 부처는 뭐냐? 진짜 법은 법계다 법계 진법계다 진실된 법계가 바로 나의 본래 면목이다. 나의 진정한 깨달음이다. 이 소리거든. 그 진법계는 어떤 모습이냐? 허공계란 말이야, 허공계. 그러니까 진영의 다른 말이 허공계예요. 허공이라는 이 허공성의 허공 이 세계, 이게 부처고, 이게 법이고, 이게 도고, 이게 마음이고, 이게 여러분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이 순수의식이에요. 공적 영지심이에요. 성성적적한 마음이고. 공적해서 텅빈 허공성이지만, 이 몸은 여기 그냥 좀 가까이 있는 이 몸은 그러니까 꿈속에서 내가 있잖아요. 근데 이 꿈속에서 나는 내가 내 머리에서 생각해. 그래서 내가 내 머리에서 생각한 거를 몸으로 지시해 가지고 내 몸이 움직여. 그래서 여기 왔다 저기 갔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저 사람하고 오늘은 싸웠어. 저 사람은 성공했는데 나는 실패했어 이러잖아요. 그 내가 여기 있는 줄 알잖아요. 꿈속의 주인공은. 근데 우리 꿈 깨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젯밤 꿈이 여기 주인공인 줄 알았는데 지금 꿈 깨고 보니까 이꿈 전체가 나잖아요. 꿈 전체를 펼쳐내는 그 허공성의 바탕, 그 허공성의 그꿈 전체가 바탕이라고 할 것도 꿈 전체가 그대로 통으로 나잖아요. 내 의식이잖아요. 꿈의 의식이 쫙 펼쳐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진짜 나는 사실은 꿈 깨고 보니까 그 안에 있던 꿈꾸는 자라는 주인공 한 명이 내가 아니었고, 그때는 이 오원이 난줄 알았는데, 깨고 보니까 이 몸뚱이 하나가 내가 아니었고, 이꿈 전체가 나였죠. 그 꿈속의 등장인물들이 전부 다 나였죠. 하늘, 구름, 바람, 빌딩, 자연, 동식물, 전부 다 나였죠. 이 허공 전체가 나였죠. 허공 전체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니었어요? 얘는 내 눈이 저 사람을 보지 이랬지만, 사실은 꿈 전체가 그냥 전체를 보고 있지 않았어요? 이 눈이 보는 게 아니지 않았어요? 근데 오원에 있을 때는 내 눈이 본다고 생각하고 내 귀가 듣는다고 생각해요. 눈이 보거나 귀가 듣지 않습니다. 법신이 보고 있어요. 이 허공성이, 허공계가 보고 있고, 듣고 있고, 말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모든 걸 이렇게 생멸하게 만들어요. 생멸하는 거는 왔다 갈 뿐이에요, 그냥. 이 몸도 생멸하잖아요, 왔다 갈 뿐. 왔다 갈 뿐, 물도 왔다 갈 뿐, 전부 다 왔다 갈 뿐이에요. 왔다 가는 모든 이 것들이 있으려면 왔다 가지 않는 공적 영지심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는, 이게 나라는 거는 내가 이렇게 여태까지 생각했으니까 진짜 이게 나겠지라고 생각해 왔던 거고, 그 생각을 빼면, 아무 생각 없을 때, 이 소리가 없나요? 나를 잊을 때 있죠. 무아지경 같은 나를 딱 잊을 때.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겠고, 내가 나이 많은지 적은지도 모르겠고, 그냥 그 순수한 나의 자리랄까? 아무 생각 없는 자리. 그 자리에 있어도 들을 건 듣고, 볼건 봐요. 이렇게 알아차리는 자리는 늘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알아차리는 그 자리. 그것만이 우리 모두가 같은 자리 아닌가요? 한마음의 자리? 그건 한마음의 자리예요. 근데 그 이후에 이걸 분별할 때는 모든 사람이 다 다르게 분별하겠죠. 주피 소리다, 듣기 싫다, 듣기 좋다. 그거는 이제 분별이니까 에고가 하는 생각들이에요. 오온이 하는 것들이에요. 오온이 하는 거 이전에 일어나는 그대로를 보고 듣고 알아차리는 이게 진정한 공적 영지심이고 이게 알아차림이에요. 이게 윗바사나고. 이 자리에 있게 된다면, 이 몸이 문제가 아닌 거죠, 이제. 이 몸만 나라고 생각했는데, 아! 이거는,
여러분 몸이나 제 몸이나 다른 삼라만상의 몸이 전부 다 진정한 내가 펼쳐내는 게임 캐릭터 같단 말이죠. 나는 게임 전체를 만든 창조주 입장이란 말이에요. 전지적 창조자의 입장. 게임 만든 자의 입장이란 말이에요. 게임 만든 자도 그 게임 자기가 만들었지만 자기가 테스트해서 들어가서 게임해 보려면 캐릭터 하나를 골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싸워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지만 이건 내가 요걸 지금 임시로 골랐다는 거 알죠? 이 전체가 다 내가 만든 걸 알듯이. 그러니까 그 에고라는 오온이라는 1인칭 시점으로 딱 사로잡혀 있을 때는 이게 난조하니까 이게 늙고 이게 병들고 이게 죽는다고 착각하는 거야. 그냥 이 법신이, 이 허공성이 그냥 이 한 존재를 보고 있는데 저 한 존재를 보고 있듯이 이 한 존재를 보고 있을 뿐인데 여러분의 진정한 존재는 이 몸이 아니라 보고 있을 뿐이에요. 존재하고 있을 뿐이고 살고 있을 뿐이고 이게 불이법이거든요. 갈 데가 없어요. 지금 이미 도착해 있습니다. 부처 자리에 도착해 있다. 이미 깨달아 있다. 무슨 깨달음을 다시 얻을 것이냐. 청정한 수행 아닌 수행, 중도의 수행은 완성되었고 해야 할 일은 이제 다 해맞춰서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더 이상 할 게 없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다 해맞춰서 무사인으로 할 일 없는데 인연 따라 다 하고 사는 거예요. 돈도 벌고 사람들도 만나고 베풀기도 하고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는 거예요. 하되 함이 없이 하는 거예요. 그냥 놀듯이 게임하듯이. 지금 우리는 이대로 부처라 그랬잖아요. 이대로 부처인데 부처가 왜 이렇게 괴로울까요? 그리고 내가 선택해서 왔다 치더라도 왜 이런 괴로움을 내가 선택했을까요? 완전히 깨달은 사람은 막 괴로운 일을 선택하지 않을까요? 부처님도 괴로운 일을 선택해서 괴로운 일 속에서 사셨잖아요. 우리도 그러고 살아요. 우리가 괴로움 싫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도 자기 스스로 선택해서 심지어 돈까지 지불해 가면서 괴로움과 두려움을 돈 주고 사요. 스릴 넘치는 무슨 뭐라래요? 저 뭐 액티비티 하는 돈 내고 돈 갖다 내고서 뛰어내리잖아요. 무슨 점프라 그러죠? 번지 점프를 한단 말이에요. 돈 내고 막 저 어디에요? 저 제가 10대 후반에 처음으로 그 놀이공원 가가지고 다람쥐통하고 이걸 타고서 와 죽을 것 같더라고요. 정말 이거를 내가 왜 돈을 주고 탔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러고 나서 대학교 가서 한번 더 타니까 그땐 또 재밌대요.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 돈을 지불한다니까. 거기 그것만 하겠어요? 밀림으로 탐험한다거나 아주 위험을 무릅쓰고 보세요. 뭐 진짜 사나이 뭐 이런 거 사진 찍을 때 보면 진짜 사나이를 촬영한다고 하고 보니까 뭐 사람을 거의 죽이거든요. 그런데도 자기가 다 가잖아요. 돈 벌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사람은 그런 거 한다니까요. 돈을 지불하고도 합니다. 이 지구별이 바로 그런 곳이에요. 괴로움 테마파크. 괴로움이 다양한 괴로움이 다양하게 괴로움인 실제 괴로움이 아닌 거예요. 그런 게 테마파크죠. 괴로움인 것 같은 놀이공원 속에 우리는 이 괴로움인 것 같은 돈 주고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억만겁을 번호표 뽑아가면서 인간으로 태어나려고 조갑상토란 어려움을 뚫고 이 인간계 괴로움을 체험하려고 왔단 말이에요. 괴로움이라는 체험을 힘들게 하려고 그렇게 막 그냥 싸워가면서 내가 인간계 태어나려고 노력해서 겨우 태어난 게 인간이란 말이죠. 그러니 지금 괴로운 사람은 남들은 돈 주고도 괴로움을 사는데 돈 안 주고 저절로 괴로움이 찾아왔네요. 내가 망하고 돈 날리고 몸도 아프고 늙고 병들고 그게 진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진실이 아닌 줄 자각하면 이제 놀이공원에서 재밌게 놀 수 있어요.
재밌게 놀 수 있어요, 이제는. 인생이라는 놀이공원에서 그냥 재밌게 놀고 즐길 수 있어요, 그 괴로움을. 괴로움이 제가 처음에 탔을 땐 괴로웠잖아요. 몇 번 타보니까 즐겁잖아요. 똑같습니다. 처음에 어리석었을 땐 괴로운 줄 알았단 말이에요. 괴로운 줄 알았는데, 아이고, 이게 몸이 아니라는 자각을 딱 무아를 깨닫고 보면, 연기증 무아를 깨닫고 보면, 이 공성을 깨닫고 보니까, 야, 이거 진짜 놀이공원이네, 이거. 괴로움 놀이공원이네. 이게 즐겁고 재밌는 곳이구나. 그래서 이제 이 괴로움을 즐기게 된단 말이죠, 삶을. 삶이 즐거운 놀이터인 줄 알면, 그때부터는 유희삼매가 되는 거예요. 놀이터가 되는 거죠, 삶이. 괴로운 채로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괴로움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 괴로운 채로. 그게 정말이라는 거예요.